TV는 사랑하죠. 아~ 과연 신동엽 씨는 여자친구 신민선 씨를 저 이 장동이 찾을 수 있을 것인지. 다 같이! 최고였죠, 최고였죠. 사랑합니다. 이렇게 저도 TV를 보면서 야 저걸 이창명 이외에 다른 사람이 하면 과연 어떨까 뭐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. 맞아요. 그거로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었죠. 그때는 그 뭐 TV는 사랑하지 그걸 하고 싶어 한 게 아니에요. 네. 제가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사실 금상을 받자마자 제가 작은 소형차를 끌고 서울을 올라왔었는데 네. 개그맨이 되자마자 외제차 한 대를 선물을 받았어요. 데뷔하자마자 야 이거 뭐야 파격 초코인데 소속사한테 회사 계약을 하시고 바로 계약을 했었어요. 24살에 외제차를 타고서 제가 이제 그 차를 타고 대전을 내려갔죠. 대전을 내려가서 나이트클럽을 우연찮게 놀러를 갔었어요. 네. 그걸 뭐 우연찮게 갔겠어요? 그걸 놀러 가신 거예요? 네, 그럼 본의 아니게? 본의 아니게? 나이트클럽에서 어떤 예쁜 여자를 한 명을 만났어요. 근데 그 여자분이 10시 반에 나가는 거예요. 네. 그래서 저도 따라 나갔어요. 예쁘니까. 외제차를 보여줘야 되잖아요. 예전에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. 맞아요. 예전에는요 일부러 스키복을 입고 나이트클럽을 가는 거예요. 나 스키 타고 왔다 이거 알려줘. 내가 스키 타고 왔다 이거야. 근데 그 여자분이 지금의 와이프죠. 10시 반에 나간 분이? 그 이제 와이프를 만나러 매일마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다가 제가 프로그램 펑크를 내게 되고 방송 정지를 먹게 돼요. 방송 정지 한 1년 먹고 있다가 과감하게 MBC에 시험을 봤어요. 이제 MBC에? 사실 KBS 시험 보다가 MBC 시험을 봤어요. 오, MBC 시험 봤어요. 야, 그 정지 동안 이렇게 자숙하고 그러지 않고 이렇게 기회를 보다가 이렇게 기회를 보다가 MBC에 가서 개그맨들 사이 아주 유명한 일입니다. 야, 독보적인 존재.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. 그래서 MBC 시험을 보는데 그 당시에 이희재 씨의 인생 극장이 굉장히 뭐 최고였어요. 결심했어요. 결심했어요. 시험 보는데 카메라가 살짝 비쳐가면서 제가 시험 보는 게 나간 거예요. 어떻게 장면이 그 장면이 KBS에서 그 당시 실장이 김정식 실장이에요. 난리가 난 거죠. 이제 본명을 얘기해도 돼요. 예, 예. 왜냐면 이제 그분이 목사님이기 때문에 모든 걸 용서하시는 거예요. 모든 걸 용서하시는 거예요. 네. 그럼요. 모든 걸 용서하세요. 지금은 안 때릴 거예요. 예. 지금은 안 때려요. 예전에는 많이 때렸지만 예전에는 한 50m 후방에 있는 애도 던져서 맞출 수 있는 그 정도의 능력이 있었어.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 들켜가지고 KBS에서 엄청나게 혼나고 그렇죠. 1년 정지를 또 받은 거예요. 그때 나온 게 TV는 사랑하실 거예요. 섭외 전화가 왔어요. TV는 사랑하실 거 할 거 뭐 한번 해보지 않겠냐. 청주인데? 그래서 제가 TV는 사랑하실 거 한다고 했죠. 네네. 근데 이제 내가 프로그램에 무슨 뭐 엄청난 열의가 있어서 간 게 아니라 거기에 가면 밥 사주니까 간 거 아니에요? 밥을 주니까. 그런데 PD분들이 되게 예쁘게 봐주는 거예요, 저를. 네. 성실한 줄 알고. 성실한 줄 알고. 교양 PD분들이. 교양 PD분들이. 예, 예. 예. 이제 예능 쪽은 청지를 당했는데 교양 쪽에 가서. 예. 그래서 했던 게 PD분들한테 어떻게 잘 보인 게 네. 시청률이 10%에서 12%, 뭐 13%, 그러다가 나중에는 시청률 51%까지. 맞아요, 맞아요. 기억나, 기억나. 아, 대단했죠. 아, 그 당시에 뭐. 신동엽 씨도 나오지 않았었나요, 그때? 저도 나갔었죠. 예, 예 그때. 정말. 누구 찾으셨어요, 그때? 전 초등학생 때 제가 이렇게 짝사랑 했던. 예쁜 여학생을. 예. 만났어요. 네. 어땠어요? 어땠어요? 여전히 예뻐요? 만나지 말았어야 했어요. 제가 좋은 추억으로 간직할 거예요. 아니, 왜냐면. 여전히 예쁘긴 한데 뭐 이렇게 성숙해가지고 뭐 남자친구도 있고 뭐 이러니까 약간 그 실망감 때문에 그렇죠. 예. TV는 사랑하실 거에 나오셔가지고 첫사랑을 찾으신 분들은 네. 나가시면서 다 긴 한숨을 맞아요.